헤이하.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. 이제 1월달이 다 끝나가잖아요. 그래서 이제 2월달, 이달의 아트를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. 그게 다 끝나면 이제 아트판 정리를 할 예정이고, 중간중간에 이번 달에 들어왔던 이제 제품들이나 제가 써보고, 괜찮은데? 했던 제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것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이번 달에는 약간 귀여운 느낌의 컬러풀하고 약간 플로어 아트의 무광 이런 좀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반대적으로 해보려고 해요. 궁금하시죠? 일단 아트부터 만들러 가보겠습니다. 꾹! 꾹! 이러면서 화면이 넘어가실 줄 알았죠? 오늘은 안 넘어가요. 일단 아트 팁을 빼고 있습니다. 오늘도 따뜻한 차를 타왔습니다. 이제는 물 많이 먹는 게 좋대요. 많이 많이 드세요. 약간 신경 쓴 듯만 듯, 정성이 들어간 듯만 듯 하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번에는 발렌타인데이가 껴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캔디스톤에서 샀거든요. 이렇게 러블리한 느낌의 글리터도 샀습니다. 요거는 마블이랑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, 그쵸? 두 세트가 완성이 되었거든요. 둘다 약간 투명한 재를 이용해서 파츠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. 위에 디자인은 조금 러블리한 디자인이에요. 그래서 약간 물방울 느낌 같기도 하고 덩어리 느낌 같기도 한 그런 디자인이고요. 이제 아래 디자인은 거의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, 네. 이거는 약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만한 디자인이실 것 같아요. 보여드릴게요. 네, 그리고 다음에 빼놓을 디자인을 지금 요거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. 근데 이제 요거는 컬러 하나로만 마블을 하는 거예요. 이거 맛보기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. 네, 요런 엄청 심플한 느낌이에요.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제 이 아트 하는 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.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마 제 인스타에서도 보셨을 거예요. 바로 이 꾸안꾸라는 베이스인데요. 말 그대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투명 베이스 젤 대신에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에요. 요 위에 보시면 요 지금 제가 약간 시럽 젤 같은 핑크 색상 발라놓은 느낌이랑 요 두 번째, 요것도 약간 시럽 느낌이죠. 요거 둘 다 시럽 젤 없이 지금 꾸안꾸 베이스로만 사용을 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실험 느낌으로 스톤 디자인이나 이런 투명한 아트를 할 때는 꾸안꾸 베이스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저 이 손톱 한 것도 시럽 젤 바른 게 아니라 꾸안꾸 베이스 핑크색을 발랐거든요. 그래서 이 꾸안꾸 베이스는 네, 누드색이랑 핑크색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는 진짜 써본 사람들은 아마 극찬을 할 거예요. 너무 편해요. 아트도 막 시럽 젤 바르고 하면 그것도 한 과정이라고 시간을 조금 잡아먹잖아요. 근데 베이스 바르면서 시럽까지 발라지니까 일석이조.
그리고 이 꾸안꾸 베이스에는 비오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손톱 영양에도 좋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보시면 지금 제가 이런 물방울무늬나 덩어리 여기 아래 보시면 물결 모양으로 올리고 여기는 약간 도넛 모양으로 올린 게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아마 제가 이 제품을 몰랐다면 클리어 젤로 한번 이렇게 올린 다음에 아마 그 위에 탑젤을 발랐을 거예요. 근데 이 아트에 너무 적합한 제품이에요. 저 써보고 진짜 이런 유물이 어떻게 나한테 왔지? 약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요 그라시아의 크레이지 탑이라는 제품인데요. 저는 이제 띡 버전이에요. 엄청 이렇게 꾸덕한 제품인데 아무래도 요런 물결 모양을 만든다던가 약간 이런 덩어리 같은 모양을 만들게 되면 이제 너무 소프트한 제품을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. 너무 빨리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제 띡 버전으로 했는데 탑젤인데 노나이프 탑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나서 굳이 탑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. 탑으로 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아주 편하게 빠르게 완성을 했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물어봐 주셨던 건데 그라시아의 픽스젤이에요. 이제 이 제품인데 이거 어때요? 고정력 어때요? 약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옛날에 이 픽스젤 처음 나왔을 때가 튜브 형태로 이렇게 좀 짜서 쓰는 형태로 나왔었거든요. 저는 그때 엄청 만족을 하고 썼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걸 한동안 쓰다가 이제 왜 사람이 약간 네 지금 제가 손에 붙인 이 스톤도 지금 다 픽스젤로 붙인 거거든요. 네. 제 손에 붙어있는 스톤들은 아주 짱짱하게 지금 유지를 잘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글루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디 세게 크게 부딪힌다거나 걸리게 되면 떨어질 확률은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서 하시면 유지력은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일단은 막 이제 파츠나 스톤이나 이런 지금 이렇게 네 번째 디자인처럼 뭐 많이 붙인다 했을 때는 고정력이 일단 좋기 때문에 쉽게 흘러내리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디자인 올려서 이제 큐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시간 단축되고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서 이제 저한테도 좀 편리한. 그래서 네,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. 네, 오늘의 소개템은 여기까지고요. 이제 마저 이어서 샘플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트판 정리를 할 건데 지금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. 다 지금 이렇게 차트판 나오면 여기다 붙여놓고 또 이번에 나온 이 차트판에도 또 아트 붙여놓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액자를 하나 살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. 근데 이제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는 공간을 너무 차지해서 안 끊으려고 했던 건데 어쩔 수 없이 꺼낼 수밖에 없네요. 이 물레방아 아트판인데 이거 제가 한 몇 년 전에 박람회에서 샀거든요. 근데 공간 차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이렇게 구석에다가 밀어놨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도저히 붙일 데가 없기 때문에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다 뗐고요. 그동안 만들어놨던 샘플들을 이제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. 이제 여기서 네 번째 추천템이 나와요. 바로 요 3M 테이프인데요. 요거는 마이블링 네일에서 판매를 하는데 얇은 사이즈랑 두꺼운 사이즈 이제 두 타입으로 나오는데 이게 왜 좋냐면 옛날에는 그냥 일반 3M 제품을 썼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너무 얇다 보니까 이제 금방금방 떨어지는 거예요. 유지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막 여름철에는 더워서 흘러내려서 떨어지고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난방 트니까 난방 열기에 흘러서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게 심했었는데
그나마 요 3M 테이프는 접착력이 꽤 오래가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두껍기도 해가지고 팁을 붙여놓고 꾹 눌러놓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거든요. 그래서 네 번째 추천템입니다. 아, 끈적임도 안 남아요. 저 방금 뗄 때 보셨죠? 잘 떨어지고 끈적임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. 그럼 저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짠! 이렇게 옮겨서 붙여놨습니다. 여기도 있고요. 뒤돌면 여기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이제 옮겨놨으니 이 다리 아트는 이제 이 판에다가 다시 옮겨서 붙여놓을게요.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번에도 제가 써보고 좋은 추천템 소개시켜드릴게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그럼 안녕!